쿠웨이 수장의 아들이며 충성심이 강한 섹터. 미사일을 발사하고 화형 공격을 하는 특이한 닌자인데요. 인간이었을 때도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링쿠웨이 조직은 분열을 방지하고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 단원들을 사이보그로 개조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링쿠웨이의 충성심이 강한 섹터는 가장 먼저 지원하여 첫 번째 사이보그 닌자가 됩니다. 그 후 사이보그가 되길 거부하고 조직을 배신한 서브제로를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브제로는 링쿠웨이 수장을 죽이고 새로운 대장이 되었고, 섹터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서브제로에게 대항하기 위해 로봇 닌자들을 모아 테쿠닌이라는 조직을 결성하는데, 공중전환까지 운영할 정도로 큰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대체 시간대에선 전혀 다른 행보로 움직입니다. 링쿠웨이 조직은 샤오칸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서브제로를 잡아 사이보그로 만듭니다. 하지만 스모크에 의해 서브제로는 다시 선력으로 돌아와 섹터에게 대항하는데요. 결국 원래 시간대처럼 서브제로에게 패배하고 링쿠웨이 수장 자리도 빼앗깁니다. 인간으로 돌아온 서브제로는 사이보그 공장도 폐쇄시키고 섹터의 시체에 남아있던 기억 홀로그램을 복구해 스콜피언의 가족을 죽인 범인도 알아내죠. 섹터의 죽음이 스콜피언과 서브제로가 동맹을 맺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시간의 수호자 크로니카의 농간으로 과거의 섹터가 다시 등장합니다. 섹터는 테쿠린 조직을 부흥시키기 위해 크로니카를 돕기로 하는데, 폐쇄된 공장을 재가동시켜 로봇 군대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브제로와 스콜피온은 공장에 침투하였고, 섹터는 패배하고 공장도 붕괴됩니다. 이때의 패배로 섹터는 기능이 정지되었지만 케이노가 다시 수리하여 살아나고, 흥명의 조직과 함께 스페셜 보스 기지를 공격합니다. 케이노는 섹터의 몸속에 폭탄을 몰래 설치했었고, 섹터는 이용만 당하고 폭발해 죽습니다. 남아있던 사이보그 병사들은 프로스트가 조종했지만, 프로스트도 레이든에게 패배하면서 모든 테쿠닌들은 전멸합니다.